승희쌤의 영상 수업 GTQ 포토샵 1급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8년도 10월 B형 문제 되겠고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새 도큐먼트 열겠습니다. 400에 500픽셀. 파일, 뉴, 400, 500픽셀, 오케이. 자, 이렇게 새 도큐먼트를 준비하게 되면 반드시 저장부터 하십시오. 파일 세이브 에즈. 자, 저는 요렇게 수원 번호 다시 이름 다시 2번이죠. 2-1번이라고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저장. 자, 저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만들기는 다른 강좌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1번 문제풀이 참조해 주세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제 파일 다 가져와 볼까요? 1급-4, 1급-5, 1급-6 이미지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오픈하시고요. 소스 파일 제공한 거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는요. 1급-4 그림을 가다가 드라이 브러시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1급-4를 쭉 빼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포토샵 화면에 드래그해서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무브 툴로 쓱 끌고 오십니다. 자, 이때 쉬프트 키를 눌러서 가져오면 정중앙에 가져와지고요. 컨트롤 T, 컨트롤 0. 자, 크기를요. 이렇게 작업하면 전체가 보여집니다. 이때 Alt,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오, 마음에 드네요? 위치도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드라이 브러시래요. 필터,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엔 색상 보정하겠습니다. 1급-5 그림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1급-5 그림을 셀렉트를 잡아가겠습니다. 그리드가 있어서 헷갈리다 하시면 컨트롤 다운표를 누르면 온오프 기능이에요. 그거는 뷰 메뉴에 쇼 그리드를 볼지 안 볼지 컨트롤 다운표. 자, 온오프 기능이고요. 셀렉트 잡아보겠습니다. 퀵 셀렉트로 잡아볼까요? 마우스를 콕콕 찍어서 셀렉트를 잡겠습니다. 아, 이게 셀렉트 작업이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나는 예쁘게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은 펜툴을 쓰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잡았더니 너무 넘쳤습니다. 넘친 부분은 브러시 사이즈를 줄이고 Alt 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조금 축소. 이때 오, 좀 예쁘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Alt 키를 눌러서 이 부분을 직접 이렇게 올가미 툴 같은 걸로 빼줄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에 왔더니만 넘쳤던 구두 앞부분 퀵 셀렉트 툴로 브러시 사이즈 줄이고 Alt 키를 눌러서 셀렉트 빼고요. 여기도 Alt키로 눌러서 셀렉트를 빼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왔더니만 이런 좀 더 디테일하게 셀렉트를 빼줘야겠네요. 셀렉트를 해주고 된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했고요. 작업 화면에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근데 방향이 틀리네요. 자, 뒤집겠습니다.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컨트롤 T,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합니다. 위치를 그리드 라인 맞춰서 예쁘게 잘 갖다 놓고요. 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갖다 놓고요. 자, 문제 봤더니만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죠. 휴 세츄레이션 주겠습니다. 컨트롤 U 빨간색 계열로 보정. 채도도 살짝 높인다든가. 예, 예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스트로크 5픽셀 그레디언트. 요게 재밌네요. 여기 그림 보십시오.
그레디언트 흰색에서부터 투명하게 가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줄 건데요. 그레디언트, 컬러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종류는 흰색에서. 자, 흰색. 오케이. 그리고 여기 끝이 투명하게래요. 투명하게는 요 윗부분을 눌러서 오퍼시티 투명도를 0%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에서 투명하게. 투명하게가 자라 적용이 오케이가 안 됐네요. 투명하게 오케이. 자, 그러면 흰색에서 투명하게 스트로크 효과 적용됐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엔 1급-6은 아웃그로우, 바깥의 네온 효과. 자, 한번 1급-6 그림 가져와 보겠습니다. 1급-6 셀렉트를 손하고 카메라만 가져가야겠죠? 퀵 셀렉트 툴 쓰겠습니다. 오, 다행히 손이 예쁘게 잘 잡혔어요. 아, 이렇게 셀렉트가 잘 잡히면 너무 좋은데요. 예제가 이렇게 딱 다 잘 잡히지만은 않죠. 오, 성공입니다. 컨트롤 C. 아니네요. 여기 하얀 부분 빼야겠네요. Alt키를 눌러서 이 부분 제외. 다시 봐볼까요? 네, 컨트롤 C. 자, 이제 컨트롤 V. 크기가 크죠? 컨트롤 T, 컨트롤 0. Shift키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고 배치를 해봅니다. 손목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 이쪽도 손목이 이렇게 보여지게 마음에 들게 됐네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아웃그로우 효과입니다. 현재 레이어 아웃그로우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쉐입 툴로요. 모양 도구가 빈 모양. 자, 이 빈 모양 레이어 스타일 드롭 샤도우 빈 모양 한번 선택해 볼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요 빈 모양을 찾습니다. 자, 커스텀 쉐입 빈 모양. 근데 이 빈 모양이요 가생이로는 꽃처럼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별처럼 되어 있는 이 모양입니다. 이걸 찾아서 Shift키를 누르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브 툴로 위치 잡아볼게요. 한 이쯤. 아, 손이 위치가 살짝 틀렸군요. 손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져야겠네요. 그리드 라인을 보면서 하십시오. 자, 그리드를 해놓으면 정확하게 객체를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죠. 자, 색상은요. 색상은 FFFF00 한글로 됐네요. FF00 그리고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오케이. 자, 레이어는 손 레이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레이어 위치 잘 잡아주고요. 손 레이어도 위치 잡아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쉐입은요. 이번엔 클립 모양. 흰색의 클립 모양인데 아웃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네요. 커스텀 쉐입에 클립을 찾아보겠습니다. 클립 여기 썼습니다. 클립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색상은 흰색. 그리고 효과는 아웃그로우. 더블 클릭해서 효과 주는 거죠? 오케이. 크기가 살짝 회전이 돼 있네요. 약간 회전해서 이렇게 신발 위에다 얹어줬습니다. 엔터. 자, 이제 글자 쓰면 마무리 되겠는데요. 글자는 패션 스크랩북이라고 하는 걸로 어리얼 볼드 4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 효과 있습니다. 자, 글자 쓸까요? 타입 툴로 패션 자, 얘가요. 두 줄로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색상을 일단은 흰색을 줘서 써보고요. 글자는 T
디폴트로 해서 쓰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군요. 40포인트. 아까 글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서체를 하고 있네요. 에어리얼, 볼드. 네. 자,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적용. 자, 그 다음에요. 이 글자가 어떤 효과가 되어 있냐면, 레이어 스타일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현재 레이어 더블클릭,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은 흰색에서 검정색. 자, 얘가요. 흰색에서 검정색. 오, 마음에 드는데 얘가 이렇게 0도 방향이 90도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가 흰색, 아래가 검정색으로 됐네요. 그리고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 테두리는 3픽셀. 색상은 CC 33 CC.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글자가 약간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슉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타입 툴에 옵션 바에 있는 워프 툴을 사용합니다. 크리에이트 워프드 텍스트. 자, 여기에서 요 지금 제공된 문제와 같은 그런 형태를 찾아주는 건데요. 아크 어퍼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으네요. 자, 글자의 위치. 패션. 네, 잘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풀이 완성했습니다.